그래서 장관 답변을 응. 꼭 받아야 겠습니다. 인도로부터 김정숙 여사가 초청 을 받지 않았다는 그 허위사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 려고 합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정숙 여사는 인도의 공식 초청으로 방문 을 했습니다. 이게 그 사본입니다. 성함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정중 하게 초청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서 여당 의원이 이런 국가기관의 문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심지어 특검법까지 발의를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제가 국회에 온 이래로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좀더 해도 네, 되겠습니까? 예. 예. 지난주 화요일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 때 제가 김정수 여사 기내식에 6천만 원 썼다는 국힘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됐다 결국 내에 수십만 원이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로부터 김정숙 여사가 초청을 받지 않았다는 그 허위 사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정숙 여사는 인도의 공식 초청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그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 보면 쭉 설명을 해 나가다 뒤에 가면 공식적으로 김정숙 여사의 그 성함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서 여당 의원이 이런 국가기관의 문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초청 받지 않았는데 갔다 하면서, 심지어 특검법까지 발의를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제가 국회에 온 이래로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공문이 초청장이 공식적으로 와 있는데도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초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제가 이 타임라인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보도자를 료 내든지 그렇게 할 건데요. 하여튼 네 차례 요청이 있었는데 처음 두 번은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를 한 거고. 세 번째는 문체부 장관 앞으로 초청장 온 거고, 이게 네 번째 그 초청장인데요. 이것은 김정숙 여사 앞으로 온 겁니다. 이런 초청장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위 주장을 통해서 이런 게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인도하고 저희 대한민국의 이 역사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 인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저희 중요한 인사를 초청하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 저희 대통령 부인이 참석을 하도록 해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온 겁니다. 이 밖에도 뭐 예산 집행 과정이 온당치 않다거나 일정표에 없던 타지마을 방문했다는 이런 주장들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다 엉터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꼭 장관을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요청은 김정수 교사 인도 방문 관련해서 예산 사용 경위 및 사용 근거 우리 정부에 먼저 요청했는지 여부 두 번째는 장관의 해외 출장 관련해서 일정 계획안과 실제 수행 일정 기업인과 동행한 출장 내용과 소요 비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계 기관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논의를 했을 텐데 이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문서 사본 일체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허위 주장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문체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보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